어느 외국인이 여행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 머무르는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신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경험담은 해외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친 뒤 그대로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가까운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봤다. 그런데 비행기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나라가 있었고, 바로 한국이었다. 곧장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금방 한국의 서울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매우 괜찮은 나라인 것 같다. 서울의 모습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랐지만 건물들이 반짝거렸다. 낮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밤에는 야경을 구경한 뒤 예약한 숙소로 향했다. 호텔도 멋지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많이 돌아다니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룸이 안락해서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이 호텔의 조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나는 늦지 않게 알람에 맞춰 일어났다.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나 같은 외국인도 몇 보였지만 한국인들이 제일 많았다. 잠이 덜깬채 접시를 들고 음식부터 담았다. 적당히 담고 자리를 찾아 앉았고 식사를 시작했다. 먹으면서 잠을 깼고 사람 구경이나 하려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없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가방 등이 그냥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니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곧그 물건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 그러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가 싶었다. 일행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혼자 온 사람마저 그러는 것을 보고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고가의 휴대폰 등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룸으로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한국이 원래 치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이고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소매치기나 절도 발생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나의 조국인 미국에서는 소매치기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세계 어딜 가도 그런데 이런 나라가 존재했다니. 한동안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곧 제정신으로 돌아와 물건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고 곳곳을 돌아다녔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없이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즐겨 나는 한국 여행을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공항, 버스터미널 등 많은 공공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자물쇠로 짐을 잠가 놓아야 하는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라는데요.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번화가에서는 소매치기를 보기 힘든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설령 누군가 소매치기를 한다고 해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당장 검거당하기 일쑤인데요. 유럽 등지의 대도시에만 나가도 소매치기가 창궐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없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노트북, 지갑 등이 놓여 있어도 누가 손대질 않죠. 다만 그 테이블에 앉고 싶어서 눈독을 들일 때는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을 본 외국인들은 타인의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무심한 듯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서 오는 높은 치안 수준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옷가게 밖에 옷을 진열해 놓는 것과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옷을 놓아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점에 대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가게 주인이 밖에 놓아둔 물건을 지키고 서 있지 않는 경우 대부분 도난당하기 때문이었죠. 잡동사니든 과일이든 뭐든 가게 밖에다 진열해 놔도 한국인들은 가져가지 않는데요. 택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사는 사람이 좀 신기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이 한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복도에 배달받은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하루에 한 병씩 없어지는 게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옆집 사람이 그냥 복도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마시는 것이었죠.
해외에서는 택배 분실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미국에서는 택배를 받아본 사람의 70% 이상이 한번 이상 택배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이 그렇게나 안전한가? 궁금해진 외국인들은 커뮤니티에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새벽 3시에 나가도 길거리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져? 공공장소에도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놓고 다닐 수 있어? 라고 묻는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나 3일 동안 공공장소에서 노트북 한대 놓여져 있는 거 봤어. 노트북 주인이 3일 후에 와서 가져가더라. 그거 참 멋지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야? 한국에 살면서 좋았던 점. 잃어버렸던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현금이 그대로 들어있었음. 쇼핑만 가면 휴대폰 잃어버리는 지인이 있는데 분실물 센터 가면 항상 있음. 휴대폰이나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간다는 것은 즉, 이 자리는 내가 침했음을 의미함. 반면 내 모국에서는 이러면 내 휴대폰과 지갑은 공짜이니 가져가라는 걸 의미함. 새벽 4시에 맥주 한잔 마시면서 헤드폰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한강을 걷고 싶다고? 그래도 안전하니 하도록 해. 택배가 현관 앞에 놓여 있음. 왜냐면 절도가 거의 없기 때문. 작년에 아시아에 다녀왔는데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때 저는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일본에 있었을 때 길거리 행상인들은 말 그대로 내 모든 여행을 망쳤거든요. 길거리에 술 취한 공격적인 괴짜들이 너무 많았고, 재미도 없고 매너도 없고, 한국은 훨씬 더 안전하고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한국은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를 구해주었어요.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브라질 사람이 나와서 한국의 치안을 극찬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문화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치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새 차를 사도 걱정이 안 돼요. 브라질에선 새 차를 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이 되거든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밖에서 아내가 휴대전화랑 중요한 서류들을 놔둔 걸 깜빡했다가 30분에서 40분 뒤에 찾으러 갔는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브라질에 가면 항상 조심해야 하죠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풀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정말 멋진 경험이다. 그리고 이건 사람들에게 한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야.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솔직히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야. 한국 사랑해. 라고 반응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돌려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죠. 풍문으로 이야기를 들은 한 미국인 유튜버는 이것이 정말인지 궁금해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갑을 흘리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28번이나 반복했는데 28번 모두 한국인들이 주워서 유튜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도 믿을 수 없었던 유튜버는 미국에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해보는데요. 12번 지갑을 흘리자 8번은 돌려받을 수 있었고, 4번은 도둑 맞았습니다. 돌려준 사람의 수가 더 많긴 했지만, 28명 전원이 지갑을 돌려주었던 한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를 본 미국 누리꾼들은 미국에선 흔한 일이지. 견학 갔을 때 가방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나네. 돌아와 봤더니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재킷은 사라졌지.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믿겠어. 내일 뉴욕에 가는데 걱정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한국인들도 저마다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죠. 예전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주운 분이 택배로 내 지갑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본인 돈으로요. 고맙다고 사례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지갑을 줍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걸로 대신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감동받았음. 나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장에서 장볼때 지갑 떨어뜨렸는데 다음날 자주 가던 야채 가게 사장님이 혹시 지갑 떨어뜨렸냐면서 그때 떨어뜨린 지갑 주셔서 감동. 저는 예전에 만원 지하철에서 지퍼가 없는 쇼퍼백에 지갑을 넣었는데 안에 든게 많아 지갑이 입구 근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직장인 남성분이 저를 톡톡 치시더니 지갑이 너무 잘 보여서 잃어버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감동. 여러 가지 사례들을 돌아보고 나니
네티즌들의 말처럼 한국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느 상황에서든 도덕을 잃지 않고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착한 마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